꼬다리 먹으면 애인 생기는 거 알지? 빨리 먹었어. 그랬으면 난 이미 35,642명 생겼어. 이거 먹으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 네, 여기는 인천에 있는 오목. 아, 그거는 너무 우리. 인천에 있는 오목골이라는 곳인데 나도 저번에 한번 와봤거든. 여기 24시라서 내가 진짜 오빠를 꼭 데리고 오고 싶었단 말이야. 메밀 우동 이런 거랑 계란말이 김밥을 팔아. 손님도 되게 많고 해장으로도 좋고. 지금 너무 미치겠거든. 빨리 가자. 아, 잘했어. 안 추워? 괜찮아. 나 오늘 피자인데. 아저씨 같아. 어. 와,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아? 야, 너 사람 많아서 막 담는 거 아니야? 아니, 배고파. 어, 나도 하나. 메밀? 어, 어. 카드 있어? 없어. 야, 맛있겠지?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왜? 왜 웃어? 왜 그래? 아, 나 아까 촬영 갔다가 벌칙 당했어. 아, 벌칙? 어. 애기들이랑 ASMR 대결을 하는 건데, 져가지고.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너무... 아, 나 진짜 배고팠어.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아. 계란말이 이봐. 대박이지. 이거 먹어봐. 어. 어. 행복해. 나오시는 분한테 닮으신 것 같아, 아닌가? 어? 누구야? 소리 많이 듣긴 해. 누구야? 아, 맞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맛있겠어요. 네. 네. 나는 이거 방송국이 출연이냐고 물어 아, 여쭤보시진 않아. 네, 말한 게 맞아. 아, 메밀인데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국물도 멸치 베이스 플러스 뭔가 있다? 약간 된장 이런 느낌? 면이 왜 이렇게 두꺼워? 메밀 우동 그런 면이야. 메밀 못 드시는 분들은 밀가루도 있어요. 그리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아, 진짜 맛있어. 아, 나 이거지. 왜 이렇게 좋아해? 내 스타일이야. 야, 왜 이렇게 맛있어? 만두랑. 아, 맛있다. 빨리 사진 넣어야지. 빵! 아, 해봐. 아, 아. 나 배고프다. 먹어. 아, 여기가 엄청 맛있다보다는 계속 막 뭔가 생각나. 집 앞에 이런 게 생겨. 응. 이제 연매출 보장해 주시는데. 요즘 잔치국수 이런 거에 꽂혔거든. 어저께도 잔치국수 먹었단 말이야. 나도 요즘 잔치국수에 꽂혔거든? 응. 원래는 찾아 먹지는 않았어.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잔치국수 먹을 날이 좀 많잖아. 나랑? 그럼 같이 밥 먹을 때 잔치국수 있는 집이면 잔치국수 맨날 시키니까. 아, 맞네. 그 고깃집에서도.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이거 좀 빠지게 돼서. 이건 짜장. 그러네. 코로나 풀리고 시간 제한 풀리니까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 날씨도 좋아지니까 야외에서 그런 야장 먹는 것도 행복하고. 이 코로나를 한번 걸려서 그런지 마음도 놓이고. 아, 너무 맛있네. 꼬다리 먹으면 애인 생기는 거 알지? 빨리 먹었어. 그랬으면 난 이미 35,642명 생겼어. 나 꼬다리 그렇게 많이 먹었어. 국밥 응. 한 줄에 꼬다리가 두 개니까 한 15,000개라고 치고. 이거 왜 진지야? 15,000줄을 먹은 거면 많긴 많구나. 야, 너 근데 앞으로 수염을 그리고 다녀보는 건 어때? 왜? 잘 어울려? 아니, 어머니도 속이던데 아까. 아, 이것도 속였구나. 좋은 생각 같다. 이밥 맞아요? 아닌데요? 아니요, 그냥 누르세요. 고백이 바라삭해요.
너 일단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갈 거지. 아니? 이거면 돼? 응. 아, 그래? 떡볶이 먹어라. 뭐? 일단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하자. 계란말이 김밥은 일반 김밥에 계란 익힌 맛. 근데 이게 별미예요. 담백한데 술술 손이 가. 이거 메밀우동은 면발이 진짜 쫄깃해요. 국물이 약간 된장이랑 멸치 이런 베이스? 특이해요. 참사만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밀우동 맛? 이거 비빔 메밀우동이 진짜 맛있어. 새콤달콤하고 살짝 매콤한데 저도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짜장면보다는 비빔이나 우동 추천. 만나서 먹어. 아니 먹어. 나 많이 먹었어. 나 9개 먹은 것 같아. 먹으면 남자친구 생길 것 같긴 해. 이거 먹으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 그건 또 막걸리처럼 먹네. 다 먹은 거야 여기서는? 김밥 하나만 더 먹을까? 이거 다시 한 거고 계란말이하고 메밀콩국수. 쫄깃쫄깃하지? 궁금한 게 한 분이 이거 계속 계란을 부치고 있을까? 궁금하긴 하다. 만찬을 추가하겠어요? 네.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닌 척은 너가 했잖아. 내가? 너 했어 아까. 미디어 판도. 그래도 해주세요. 아 맞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아까 잘못 들어가지고 네. 이게 방송국에 나가는 거냐고 들어가지고 네. 아니라고 한 거예요. 저희 가세요 언니? 아유 많이 봤어요. 대단하시고. 좋아한다며. 좋아해도 뜨거울 때 못 먹어. 그렇게 안 뜨거워. 아 무리하지 마. 물 마셔. 사장님. 세상에. 근데 이렇게 날씬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왔다가 아. 맛있어가지고. 그때는 알아볼까봐 많이 안 시켰나봐요. 아, 그때 2차, 아, 3차였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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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빠뜨렸다. 맛있어. 이거 여기서는 끝냈어. 내 떡볶이집 안 갈 거야. 응, 안 갈 거야. 이미 난장판을 버려놨어. 여기 보면은 12시 10분이거든. 나는 콩국수보다 이제 오빠 얘기하자. 그래, 얘기해봐. 우리 옛날에 한 6년 전만 해도 새벽 4시에 나가서 막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막 그랬었잖아. 그게 너무 추억이 돼버린 거야. 뭐? 놀려. 너랑 말 안 할래. 아니 말을 조금 더 속도를 붙일 수가 없는 부분이야? 내가 아까 수영 그리면 착해 보인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되게 나쁘다. 맛있어? 오늘의 결론 이거 계속 붙이시는 분이 계시다. 상투.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진짜 촬영하고 침 지워졌어? 다 지워졌어. 먹으니까 사라지네. 야, 수염이 있었으면 사진 찍으실 때 뭐라 했겠지. 야, 너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냐? 고맙다고 하면 돼. 고마워. 아, 싫어. 절대 안 먹어. 마무리는 또 특별하게 튀김 올려서. 맛있어. 와. 아. 안녕히 계세요. 잘해. 고생하세요. 여기 이거 있어.
하지마. 아, 네네. 야, 나 술 있잖아. 아니, 제가 촬영을. 수영 있잖아.